앞으로는 모든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은 종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소규모 물류창고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다만 목구조 건물은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기존과 같이 내진 설계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